이번에는 젤리 대표님께 좀 질문을 드리겠는데, 자, 이렇게 되면은 뭐 일각에서는 전문가들 중에는 뭐 오히려 공매도 시작이 되어야 외국인들 수급이 더 들어올 수 있다, 뭐 그런 식의 의견도 있는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네, 저는 완전 동의를 합니다. 왜냐면 지금 이번이 역대 세 번째 공매도 금지거든요. 그쵸? 이전 두 번째 금지였을 때 실제로 약한 달여간의 조정 기간이 있긴 했지만 실제로 3개월 정도를 두고 봤을 때는 주가 지수가 의미 있게 상승한 경우가 많았고요. 그 3개월 동안 기간 동안에 끊겼던 혹은 순매도였던 외국인 순매수세가 순매수세로 급반전하거나 혹은 순매수세가 급증해서 코스피 지수, 양대 지수의 상승을 견인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번 개인 수급에 대한 얘기도 좀 드려볼 텐데, 지난주에 어쨌든 SKIT 공모가 끝이 나고 결정이 됐습니다. 이러면서 오늘 아마 그 돈들이 다시 계좌로 들어왔을 텐데, 이러면서 개인 투자자분들 얘기를 많이 들어보니까, 아, 이때 오히려 공매도가 이제 재개되는 시기와 이 SKIT 공모 자금들이 맞물리는 시기가 되면서 오히려 이때 떨어질 때좀 사야겠다라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계세요. 아, 요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고, 그러면 만약에 그런 분들은 어떤 쪽을 좀 주목해 보면 좋을까요? 우선은 저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사실 개인 투자자의 직접 투자 수요가 늘어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심지어 우리나라에서뿐만이 아니고 미국에서도 로빈후드로 대표되는 그쵸. 그런 개인 투자자 투자 증가 운동이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나 당연한 방향, 정방향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그런 분들이 이번 이벤트를 통해서 오히려 좀 힌트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공매도라는 게 사실 저도 예전에 기관 투자자였을 때 공매도를 많이 이제 활발하게 해봤지만 이게 그 구조상 굉장히 불리하고 왜냐면 이익은 한정되어 있고 예, 기대될 만약에 리스크로 반대로 가게 되면은 터질 수 있는 손실 부분은 무한대로 열려 있는 구조죠. 그리고 그쵸? 대차 수수료라는 게 굉장히 크기 때문에 사실 무조건적으로 매수를 할 수밖에 없는 선 매도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저희는 잠재 매수세라고도 얘기하기도 했어요. 기관 투자들은.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기업에서 결국은 이익을 따라가는 거잖아요. 주가라는 건. 근데 이익이 충분히 훨씬 더 많이 증가할 수 있는데 단순히 주가가 좀 올랐다는 이유만으로 공매도를 만든 종목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종목은 오히려 훨씬 더 추후에 강한 상승 여력을 지금 잠재하고 있는 걸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젤리 대표와 그리고 이데일리온의 명승부사 전문가와 함께 했습니다. 이데일리온의 명승부사 전문가님은 이 카톡방에서 함께 또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고, 젤리 대표도 함께 애플리케이션과 인스타그램, SNS에서 함께 이야기하시고 소통하실 수 있으니까요. 두 분과 함께 많은 참여해주시고, 투자 포인트도 이두 분께 얻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명승부사 전문가님도 공매도에 너무 위축되지 말자라고 시청자분들께 한마디 당부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공매도는 이런 유동성 장세에서 오히려 주가 상승에 뭐 기름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잘못 들어왔다가 테슬라도 엄청난 공매도 때문에 더큰 주가 상승이 그쵸. 나타났죠. 지금 시장에서 공매도로 큰 수익을 낼수 있을까? 그러면 만일 인버스를 많이 투자한 개인 투자자들이 앞으로 수익이 날수 있을까요? 저는 절대 인버스 투자 수익 나기 어렵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투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좋은 조언 감사합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이데일리온의 명승부사 전문가 그리고 버프 투자의 젤리 대표와 함께 했습니다. 두분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